심하면 사람에게 호흡곤란 증상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붉은 불개미가 부산항에서 또 발견됐습니다. 지난 8일 인천항에서도 발견이 됐고 부산에서는 이번이 다섯 번째인데요. 모두 두 곳에서 발견이 된 데다 개체수가 100마리가 넘어 반경 50m의 방제 구역이 설정되는 등 비상이 걸렸습니다. 정진명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항 자성대 보도 컨테이너 야적장. 수십 마리의 개미들이 바닥에 돌아다닙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관계자와 해충 전문가들이 개미를 하나하나 포획합니다. 주변에는 개미를 잡기 위한 가니트랩 50개가 설치됐고 추가로 700여 개가 설치됩니다. 이 개미들은 붉은 불개미로 꼬리 쪽에 날카로운 침이 있어 사람에게 강한 통증은 물론 심하면 호흡곤란까지 일으킬 수 있는 악성 외래 곤충입니다. 세계자연보전연맹이 지정한 100대 악성 침이 외래종에도 포함됐습니다. 이 개미가 발견된 건 어제 오후 1시쯤. 50여 마리에 달해 즉각 주변이 통제됐는데 오늘 오후에 인근의 또 다른 곳에서 100여 마리가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붉은 불개미가 발견된 부두 주변은 철저하게 통제되고 있습니다. 반경 50m까지 방제구역을 설정돼 있습니다. 방제구역 내 컨테이너 277대는 이동이 금지됐고 검역본부와 부산해양수산청 등은 합동조사를 벌였습니다. 현재는 6개에 대해서 분포 확산을 확인했고요. 그다음에 옆으로도 이동한 흔적이 있어가지고 2차 조사를 하면서 그 주변 컨테이너들을 이동하고 추가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부산항에선 지난 2017년 9월 간만 부두를 시작으로 붉은 불개미가 잇따라 발견됐고 이번이 벌써 다섯 번째입니다. 해외에서 유입된 컨테이너나 항만 노후화 등이 원인으로 꼽힙니다. 항만 노화에 따른 이제 그 유해 곤충들이 이제 침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부분들은 이제 저희가 계속 그 향후에 이전 조치하면서 그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부두 내에서만 붉은 불개미가 활동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 하지만 검역본부는 컨테이너에 의한 외부 이동 가능성도 있는 만큼 외래 해충으로 의심되는 곤충이 발견될 경우 즉각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정진명입니다.